그럼 뭐. 끈적끈적 해야 돼. 어우, 좋다. 저렇게 커플 댄스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분이세요. 그건 알겠는데 오늘 왜 왔냐고요. 같이 네, 또 무대를 준비하느라고. 아, 연습하려고? 네네네. 뭐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. 그렇지. 아니 근데 얼굴은 더 좋아졌어요. 그래요? 네. 어디가요? 뭔가 좀 더 건강해진 사이예요? 맞아요. 머리 길이도 뭔가 앞머리가 짧아졌나? 얼굴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열었어요, 앞머리를. 근데 훨씬 나요, 훨씬. 어머! 뭐야? 무슨 사이야, 둘이? 약간 썸이 있나? 얼굴이 폈어요. 아, 그래요? 왜 좋은 일 있나 봐요. 오늘 정민 씨만 하잖아요. 야, 약간 눈빛이 일하러 온 눈이 아니야. 어. 눈 누가 저렇게 또 일하러 왔는데. 어. 제가 또 우리 춤을 춘다고 해서 몇 가지 옷을 좀 가져와 봤어요. 골라줘 보실래요? 아, 내가? 옷을 응. 골라달라고? 이거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여기, 여기가 뭐가 없는데, 옷이 상의가? 없죠. 오, 야, 와, 없는데, 이건. 네, 와. 좀 이렇게 시원한 느낌? 너무 시원하긴 하다. 이거 입을 수, 이거를, 오, 야. 약간 섹시한 느낌이에요, 이거는. 이거 너무 섹시하긴 한데. 네. 야. 두 번째 옷은? 이거는 이렇게 밑에만 빨간 느낌이에요. 오, 위에는 와. 블랙이고. 골라주세요. 제 몸에 한번 대볼게요. 하하, 네, 와. 자, 아, 이런. 1번. 아, 이런. 2번. 이건 있죠? 뭔데? 오! 이건 있죠? 예. 이건 있죠? 예. 알겠습니다. 네. 좀 보수적이신가 봐요. 나요? 네. 아니, 예? 네, 아무튼, 예. 저쪽 옷은 못 쓰겠던데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조금 더. 그리고 정민 씨한테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역시 너무 네 그래서 그랬죠. 에녹씨 어때요? 와 이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야, 잘 어울린다.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? 네,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와, 근데 옷이, 야, 예쁘다. 예쁘다. 아니, 근데 뭐 정민 씨는 뭐 뭐든 다 잘 어울리니까. 야, 클로징 잘하네. 연습할까요, 우리? 해볼까요? 거기부터 응. 시, 둘, 셋, 정민이야. 네. 주르륵 주룩 내리면 날 안아줘. 쌩쌩 부는 바람에 꼭 뒤로 안아줘. 뒤로 안아줘. 네. 아유 부끄러워. 오케이, 오케이. 쓰러워하네. 네. 그러면 네. 이쪽까지 붙어줘야 돼요. 네. 그래서 여기 힙 옆으로 이렇게. 안아줘, 안아줘. 안아줘. 될 건데, 네, 지금. 좀 더 감싸주는 느낌으로. 아, 저게 더 민망해요. 과감하게 해줘야지. 맞아. 네.
내가 여기로 다가가야 되잖아. 나만 아는 줄. 이거 봐, 이것도 약간 거리가... 느낌이. 이렇게 가까이 와요. 끌어 안아주세요, 이 정도면. 아우, 야. 아, 둘은 부부잖아. 그러니까 둘은 부부니까 그게 그냥 편한 거죠. 아, 부부야. 그래도. 알겠습니다. 네, 이게 이건 일이니까. 그리고 돌 때 시선. 서로 시선. 네. 잠깐만, 이거 왜 어색한 거야? 괜찮아. 괜찮죠? 괜찮죠? 네, 그럼요. 네. 오케이. 아무 때도 가지 말고 나만 안아줘. 야르르인데 야르르? 악수죠. 악수죠. 굉장히 이상하죠? 사실 무대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스킨십 있는 부분들도 편하게 했었고 예, 뭔가 이렇게 각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형광등 밑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무대가 낫다 이거지? 무대가 훨씬 편해요. 무대가 훨씬 편해요.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. 네. 나만 자꾸 쳐다보면 어떡해. 야, 이거 하면서 춤추는 거구나. 하거나 끈 빨개지면 어떡해. 감기 걸린 듯이 열이 나잖아. 다 당신 때문이야. 자, 다시 할게. 어떡하니. 얼레리꼴레리인데 지금 보니까, 그러니까. 한 명 고장나기 시작해가지고 다 고장나는 거죠? 다 고장나, 고장나. 네. 아, 바보한테 내가 뒤지. 네. 뒤로 갑니다, 아, 뒤로. 어떤 표정에도 반짝반짝해. 아이고, 계속 부끄럽네. 아니, 근데 왜 자꾸 둘이 눈만 마주치면 자꾸 안무를 까먹는 것 같아요? 인중을 볼게, 인중. 아, 그래. 그 인중 봐요. 나 정민 씨 인중 볼게요. 인중이 또 얼마나 재밌어. 맞아. 맞아. 인중 이거 얼마나 재밌어. 인중 이렇게. 맞아. 근데 이게 포인트가 서로 마주보는 그 느낌에서 나오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무대 위에서는.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나? 네. 아이 컨택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? 10초 정도만 딱 아이 컨택. 아니, 다 할 수 있... 해봐요. 10초? 해봐요. 10초 딱. 괜찮아. 그래서 아이 컨택 네. 10초. 10초 될까 안 될까? 안 돼. 100% 안 돼. 바로 웃습니다. 바로 웃습니다. 난 많이 버텨요. 3초. 나도 3초. 3초. 잘 버텨요. 원, 투, 푸야. 원, 투. 바로 그냥. 원, 시작! 하나, 둘. 그건 되게 귀여워요. 그건 되게 귀여워요. 뭐에서 가래? 뭐에서 가래? 뭐 무슨 시계가 그래? 아니 친해지. 네, 많이 친해졌어요. 네? 우리 이거 된 것 같아. 된 것 같아요. 된 것 같죠? 10초 넘은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아니, 5초만 할게요. 이번에 5초만. 5초 오케이? 네, 5초. 자, 하나, 둘, 셋. 너 진짜 안 친다네 보네. 좋아. 못하네. 왜 웃어? 표정이 진짜 많다. 연기자라서 되게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우수에 젖은 표정도 있고 섹시도 있고 다 있네요. 아, 네. 그 5초 안에 다 보여준 거예요? 우와. 어필했네. 우리가 좀 더 친하게 지내면 네.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. 네, 그렇죠. 제가 오빠라고 부르고 말을 오빠가 저한테 편하게 해주시면 어때요? 아, 그렇죠, 예. 오빠, 오빠라고. 그래, 그래. 아까부터 나 건 좀 그랬어. 어떻게 좀 편하면 그래도. 아, 너무 좋다. 편안한 오빠라고 하면 되지. 하긴 뭐 그럴까요? 말 편하게 그러면... 해봐요. 정민아? 네, 정민아. 편하게 하자. 편하게 하자. 오케이. 연기하는 거야? 아니. 예, 뭐, 네, 연기 아니에요. 네. 저도 말 편하게 할게요. 편하게 해요. 그래. 네. 알았어. 정민 씨 매력 있네. 알았어요. 애너 오빠. 그렇지. 애너 오빠. 정민아. 됐다. 되게 어색한데?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좀 어색하네요. 아, 네, 어색하네. 네. 그럼 계속 편하게 해주시면. 그렇지. 편하게 하자고요. 그래, 네. 편하게 하자. 네, 편하게 하자. 존댓말 하면 오늘 밥 사기. 아, 밥을 사요? 하나. 아니. 에이, 밥 먹고 싶었네. 밥 먹고 싶었어. 에이, 밥 살라고. 기다렸네. 아, 잘하네, 오빠. 잘하네, 예놉 씨. 비싼 거 먹을 거다. 그래라. 비싼 거 먹어라.
나한테? 오빠. 어. 정민. 다시 한번 해볼까? 그래, 정민아. 응. 해볼까? 아니 뭐 둘이 국어 책이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하시죠. 오, 맞춰갑니다. 오, 뭔가 가까워졌다 이제. 오, 오, 오. 오, 많이 좋아졌다. 완벽했다. 좋다, 좋다. 오, 좋다. 좋은데? 오, 오, 오. 훨씬 좋은데요? 어, 좋은 것 같아요. 존댓말 했어. 존댓말 했네? 아, 네. 둘 다. 너무 밥을 사고 싶은 거지. 아, 반말이 어렵다. 반말이 어렵네. 어려워. 어렵다, 정민아. 애들 오빠. 어, 네. 나도 좀 뭔가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. 그래? 응. 다행이네. 어때? 애들 오빠? 좋아. 아, 반말의 효과가 이렇게 좋은 거야. 반말이. 어, 귀엽다, 둘 다, 근데 왠지. 분위기 좋다. 나 소품 가져왔는데. 소품? 어? 무슨 소품? 한번 써볼까? 아, 준비성이 좋은데. 어. 뭐지? 정민 씨가 파이팅 있네. 1번. 부채.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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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잘 어울린다. 부채 2번. 아, 장미. 이거를 한 포인트로 쓰는 건 괜찮아. 오. 한 포인트로 딱 물고 시작해서. 오. 그래, 이게 낫지. 야, 미쳤다, 미쳤다. 야, 좋다. 조회수 뜬다. 이걸 형 물고 계셔야 돼요. 나 물고 있으라고요? 네, 물고 계신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서 바톤 터치. 바톤 터치. 아, 이거 좋은데. 아, 이거 좋은데. 아, 너무 야, 웃겨. 이 안무에? 안무에 이걸 한다고? 와. 나도 이거 마음에 드는데? 안무가? 마음에 드세요? 어, 마음에 안 들어. 이왕 하면 저렇게 해야지. 와. 빵 터지지. 네, 그래서 바꿔 오고. 네, 그렇죠. 네. 이렇게. 오. 1, 2, 3, 4. 끌려가. 너무 잠깐만. 미안해. 내가 여기 잘 잡을게. 잘 잡아야 되는데. 어, 오케이. 레노은 앉고 앉아요? 응. 언니는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내려가서 이때 탁 밀 거야. 밀면 잠깐만 진짜?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오라? 있으면 오, 뭐야? 와서 오, 섹시하다 섹시하다 그러면? 아이고야 오, 좋다 오, 뭐야. 아이고 우리 부모님 보시면 큰일 났나? 우리 엄마도 큰일 나 더 앉아야 돼 어, 괜찮아? 어 괜찮아 땡기면 땡기면 나 또 딱 되는 거지 오빠 우리 제대로 해보자 네 마지막이니까 네? 네? 네비 네비 네? 네. 어. 어 네라고 네? 했어? 아니야 몇 번째야? 손이 모자라 알았어 알았어 응. 자 음악 허! 음악 하겠습니다 네. 봅시다 재밌겠다 만 자꾸 쳐다보면 어떡해 야 멋있다 멋있다 화끈화끈 빨개지면 어떡해 오 좋다 좋다 그래 감기 걸린 듯이 야, 좋다. 오 좋다 열이 나잖아 다 당신 때문이야 어떤 말을 해도 반짝반짝해 터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네 어떤 표정 해도 반짝반짝해 꽁꽁 얼었던 내 맘을 내 사랑 콩탱이니까 장비가 주르륵 주르륵 내리면 날 안아줘 쌩쌩 부는 바람에 꼭 안아줘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나만 안아줘 콩탱이 내가니까 오 나온다 밖에 한번 끈적끈적해야 돼 어우 좋다 아~ 야 잘한다 밥 먹으러 가나?
되나요? 밥 먹어야죠. 사줘야죠.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다. 너무 배고파. 너무 배고프다. 이거 뭘 먹어야 돼? 여기? 안 먹는 거 있어? 예를 들어 없어 없어. 난 다 먹. 없었죠? 응. 그러면은 일단 리드해 줘. 어. 와. 야채 떡볶이 하나 있어야 되고 해물 떡볶이 섞어 먹는 거 싶어요. 해떡. 그리고 라면하고 쫄면은 반반. 어머. 볶음밥 무조건 먹어야 되고. 기가 막힌. 닭갈비 무조건. 리드 잘한다. 김말이는? 김말이. 이거 다 먹어도 돼? 돈 너무 많이 남을 텐데. 걱정하지 마. 오, 야. 그치? 걱정하지 마. 이게 회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. 이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아무 마음이 없고. 어, 그럼. 그래 된다고? 걱정하지 마가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저 흔드는 거 봐. 뭐 흔드는 거 봐. 걱정하지 마. 맞아. 야, 이거 오른쪽 왼쪽. 야, 이 무빙이. 걱정하지 마. 진짜 벌었나 봐. 이걸 봐. 이거 정말 저렴하게 저렴해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. 오케이. 된 것 같은데. 좋아. 왜? 왜? 잠깐 기다려봐. 응. 아 뭐. 그럴까? 민호씨니까. 네. 화이트 컬러에 또. 지금 슬쩍 원하고 있었는데. 아 그래? 다행이네. 매너가 참 좋으시네요. 정말 못하는데. 아 진짜? 어. 근데 되게 매너 있게 생겼어, 생긴 게. 그치? 응. 그래 자꾸 다들 속아. 그래? 어. 아니 그냥 내가 하는 거는 응. 사회화된 매너? 이렇게 차를 타면 문 열어주는 것도 맨 처음에 왜 열어줘야 되는 건지 몰랐거든. 근데 그 여성분이 뭐 손이 이게 더러워지거나 또 손도 차갑고 이러니까 이제 열어드리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. 아. 나는 투머치한 것 같아. 아 그래? 그렇게 느낄 수 있지. 나는 너무 남자가 그렇게 너무 많이 해주면 좀 다른 여자한테도 이렇게 그렇지. 잘하는 그럴 수 있어.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. 하지 마. 어. 알았어. 하지 말라 그랬다. 하지 말라 그랬다. 나중에. 나중에. 나중에 뭐라. 나중에? 나중에?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라고? 저건 미끄러 앞으로잖아, 앞으로. 앞으로. 계속되는 만남, 나중에. 또 투머치 해볼 수 있는 매너가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았을 때 이렇게 급한 경우에 어? 그거 좋은 거 같아. 그거 괜찮아? 아, 급정지. 어? 뭐야? 어? 아! 아버지, 아이고. 아버지, 아이고. 좋은 자료네요. 교과서적이긴 하죠. 네, 좋은 자료예요. 그거는 여자 입장에서 설레일 수 있는 포인트. 아, 진짜? 어, 이거 좋아, 나. 이게 왜? 어차피 안전벨트가 다 지켜주고 있는데. 티야? 티구나. 내가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뭐야? 이렇게 될 것 같거든. 어, 이거 왜 그런지 몰라? 이거 왜 그런지 몰라? 아 진짜 모르는데 진짜 몰라지? 왜 하는 왜? 진짜 몰라. 이런 거 보면 또 왜 이렇게 있는지 알긴 하겠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. 뭔가 미안함 이제 너를 덜컹거리게 한 미안함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게 한 안전벨트의 역할도 있고. 그러니까요. 어? 이걸 뭘 지켜주겠다는 거야? 아이고. 어쨌든 내 앞을 막아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. 어, 그치.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. 아 진짜 이게? 아주 작은 손짓이지만 이게 여자는 심쿵하곤 하지. 아하. 참 그렇구만. 아하. 아 진짜 모르네.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돼? 이제 배워야지. 이제 배워서 이제 신랑이 돼야 되니까. 아.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 무슨 사이예요? 물어보는. 어머! 우리 이미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?
언제 얘기했어요? 지난번에 얘기했잖아. 이럴 때 있어요. 나는 이미 다 줬고 얘기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잘 캐치 못하고. 아,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캐치 못하게 한 오빠의 잘못이지. 그러니까요. 그치, 내 잘못이야. 나도 인정해, 내 잘못이야. 그럼 숟가락을 좀 놔줄래? 그럼 숟가락을 좀 놔줄래?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, 마마님. 마마님? 마마님? 마마 얘기를 다 하네. 마마? 보통 애인한테는 공주라고, 여자친구나. 공주. 그렇죠, 공주 뭐. 이야. 어머. 마마라고 하는 건 거의, 야, 이건 다 주겠다는. 야. 호환 마마. 야. 땡큐. 최고다. 자, 다 됐어요? 와, 맛있겠다. 와, 비주얼. 나 이거 사진 찍어도 돼? 응. 지금 떡볶이랑 지금 앞치마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하나 찍어줄까? 나? 응. 그렇지. 떡볶이를 사랑하는 표정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, 너무 좋다. 잘하는 것 같아. 어, 하, 한 뼘 더 가까이. 아, 좋다, 멘트 좋다.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. 아, 너무 귀엽다, 둘 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오늘은 즉석 떡볶이. 아. 잘한다. 국물을 잘 배분을 하는. 아니, 직접 요리도 잘해? 잘하시잖아. 요리는 잘하는데 맛은 보장 못. 나는 맛있어. 나무랄 정도면 그럼, 대박이지. 돌솥 비빔밥인데 뭐. 이 음식 계속 먹는 걸 좋아하기는 해. 요리 잘하는 그게... 사람 좋아.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진짜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. 나도 먹고 갈래? 나 떡볶이 뭐 해줄게. 나 다를 게 뭐가 있나요? 여자한테 요리해준 적 있어? 아니 이제 놀러 오면 많이들 해주지. 집에 놀러 와 여자가? 걸려들었다. 걸려들었다. 가사사 걸려들었어. 빠밤. 집에 여자가 많이 왔구만. 아이고. 어? 아니 그 이제 동료들 중에 가끔 다 같이 몰려와서 그 회식하거나 그럴 때 여러 명 와가지고. 아하. 지금 이건 나 내가 먹어볼게. 응. 이건 것 같은데? 맛있겠다. 오, 저거 쫄면 넣었구나. 응. 맛있어? 응. 어때? 맛있어. 우와. 맛있겠다. 딱 전골 요리 같은 느낌의 떡볶이지. 햄도 먹고 싶다. 맛있어. 단무지도 맛있다. 이야. 나는 이 홍합을 다 까놓고 먹는 스타일인데. 나도 그렇네. 진짜? 홍합탕 하면, 조개탕 하면 무조건 다 발라놔야. 호로록 호로록 먹기가 좋은데. 맞아. 아유, 잘 맞네. 그럴 때 무슨 음식 좋아해? 나? 떡볶이 말고? 응. 양파를 정말 좋아해. 아. 날 양파.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긴 해. 그렇구나. 특이하다. 야, 대화가 저렇게 안 끊기고 잘하지. 근데 나는 양꼬치집 가면은 오이 무침 알아? 아, 그냥 오이무침? 아, 저 맛있지. 고수 넣어가지고. 아, 너무 좋아하는데. 고수 좋아해? 고수 완전 좋아. 진짜? 응. 되게 드물다. 그래? 응. 진짜 편해진 것 같아.
우리? 그러니까 진작에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. 아니 시간이 없었지 뭐 사실은. 나도 그래 많이 궁금해 그래서. 그래? 응. 정민이가 어떤 사람인가? 근데 보통 우리가 음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번호를 알게 되고 그랬지만 전혀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나한테. 아 애녹 씨가 그런 스타일이구나. 아 그냥 딱 이게 선이 있구나. 하면 안 된다고 나 생각하고. 그래서 난 그게 되게 매너 있어 보이면서도 관심이 전혀 없는 줄 알고. 그렇지. 아~ 그러면 오늘은 관심이 있는 오늘은 있는 줄 알고. 왜냐면 미모의 여가수인데 번호를 알아. 그러면 그냥 나 궁금해라고 쉽게 또 연락을 해가지고 뭐 괜히 또 아는 척하고 이러고 싶지 않았던 거지. 아, 그렇지. 그럴 그래서 수 있지. 나는 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. 이야. 다행이네. 가벼워 보이지 않잖아. 오, 좋게 봤네. 우리 정민 씨가 애녹 씨를. 되게 쑥스럽네. 근데 여자들은 좀 나한테 티 내줬으면 좋겠다. 아, 그치. 너는 좀 특별해. 너무 마음이 이끌려서 연락을 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던가? 이렇게 티를 내주면 여자는 정말 그런가? 하고 이제 힐끔? 너는 어떤데? 스타일이? 나는 내가 좋으면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. 자기가 좋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을 해? 그냥 자꾸 생각이 나고 궁금하고. 그치, 궁금해지지. 마음이 좀 있으면 밥은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것 같아. 그렇지. 아, 그 시도를 한다고? 그럼. 그럼 그쪽에서 부담스러우면 어떡해? 부담스러우면 많은 거지. 그렇지. 만약에 밥을 먹었어. 나는 밥을 먹었더니 아니야.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있대. 이러면 어떻게 돼? 이러면은 그런 거까지 왜 생각해? 내 말이. 그렇지. 내가 하고 시원해. 왜 걱정을 미리 해? 내가 분명히 얘기하렸다. 난 이해. 난 이해. 나 완벽하게 이해해. 고마워. 완벽하게 이해해. 오바. 그것까지는 갈 필요 없어. 그럼. 아니 근데 나는 친해지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렇게 마음이 쉽게 막 변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걱정이 많구나. 애기를 가르치고 있는 기분이야. 고마워. 나 알아야 돼. 아니 이제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. 이제. 나한테 물어봐. 알았어. 근데 저게 좀 오래가면 안 돼. 알죠? 오빠 동생 되면 안 돼. 저거. 브레이크는 없어. 안 돼. 그럼 취미? 그냥 강아지랑 놀기랑? 아 그게 제일 재밌지.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. 취미는 아니고 산책 좋아하고 그나마 집에서 운동하고 좀 땀 빼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. 근데 운동하는 남자는 관리하는 남자니까 괜찮잖아. 그치. 나도 운동하는 사람 좋아해. 운동하는 남자 괜찮아?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? 최고지. 뭐 같이 산책을 하거나 아무튼 그런 것도 운동에 포함되는 거니까. 그치. 같이 수영을 해도 너무 좋은 거. 수영도 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했어. 못하는 게 없네. 내 어깨가 넓은 이유가 수영을 했어. 이게 뭐가 넓어. 넓지. 정말 워너비 몸이긴 하지. 칭찬이다 진짜. 사실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지. 고마워. 기쁘다. 아니 뭐 그건 뭐 당연한 거 하고. 근데 굉장히 매력이 많네. 아 그래? 아니 음악도 하고 스포츠도 다 배우고.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 둘이.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. 피아노 치면 손가락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. 완전 중요해. 진짜로? 이게 손이랑 손을 이렇게 벌렸어.
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너무 잘하네. 아 진짜? 라흐마니노프? 어 3번 너무 잘해. 아 라흐마니노프. 근데 내가 그걸 치고 싶어서 지금도 그럼 조금 조금 네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2번으로 대학교를 갔는데 손은 더 키워야겠다 하고 손을 맨날 벌렸더니 손이 커졌어. 아니 내가 보기에는 손이 커진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보기에는 손이 커진 게 아니라 아이고 쟤 뭐하니 쟤 아이고 기억이 안 나? 기억이 안 나? 내 머릿속엔 없는데 손이 커진 게 아니라 손가락이 긴 거야. 손가락이 긴 거는 오빠는 손이 나보다 좀 작아 보이는데? 너보다 작진 않지. 이게 작진 않아요. 아, 또 대봐야지, 대봐야지. 참나. 대봐야지. 아니, 비슷해. 오? 그건 다 거쳐가는구나, 손 되는 거. 아, 다 거쳐가요? 어, 나도 했거든. 손 사이즈. 그래도 내가 크긴 크지. 한 0.5mm 정도? 내가 손바닥은 크고, 여기가 짧아. 여기가. 와, 대박이다. 근데 어쨌든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고민되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구만. 나도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고. 좋네.